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안녕하세요. Hello. Say hi. 네. 어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저는 또 아주 재밌는 곳에 와 있죠. 아, 여러분들과 함께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런 길거리 먹거리 또 맛있지. 아, 이런 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여기는 야시장입니다. 아, 홍콩에서 저거 엄청 먹어. 저 홍콩에 그 유단이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오뎅이에요. 어묵, 피시볼. 이거 엄청 먹더라고. 사람들 이거 줄 서 먹어. 나도 한 개 사 먹어봤는데 먹을만 해요. 아, 와, 미쳤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먹을만 해.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몽콕 야시장, 그 다음에 레이디스 마켓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홍콩 오면 또 필수 코스 중에 한 게 여인거리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딱 봐도 뭔가 영하죠. 사람들이 가보면 이런 빙수집 이런 데도 있어. 빙수집, 뭐 빵집 이런 데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죠. 약간 홍대 느낌이죠. 맞아요. 영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런 집들이 되게 유행이야. 그냥 음료집인데 테이크아웃 하는 음료집. 여기는 약간 좀 인도차 베이스로 뭐 만드는 데네. 아, 태국차구나. 이것도 맛있겠다. 통신사들, 차이나 모바일 보이죠? 여기 홍콩에서 제가 뭐 이것저것 다 시도를 많이 해봤잖아. 통신사는 CSL이 제일 좋아. 뭐 저기 보면 뭐 차이나 모바일도 있고 뭐 썬 모바일, 뭐 스마트폰 뭐 써보진 않았지만 CSL이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커버리지가 제일 넓어. 다른 통신사들 버퍼 걸리는 지역에서 CSL 끄떡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안녕하세요. Hello. Say hi. Hi. You speak Korean? No. No? I'm Hong Kong. Ah, you're Hong Kong. You're from Hong Kong. Yes. Ah, Hong Kong 친구들이래. This is live streaming from Korea. Ah, just play? 这是旅游直播. Oh, 旅游直播. 你的普通话这么好。 啊, 我学过. 真假? Hello, 大家好,我的普通话也很好. 나 한마디만 했는데 내 표준어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我以前在北京留过学. 真假的? 你这什么,IG吗?还是什么? 没有,这是 Africa TV, 是韩国的一个平台。 韩国最大的平台可爱极了你们多大我十七岁啊哦有六个岁了哦那是几几年生啊零六零六一乘永年生이랍니다啊那让苏木三猜哪呀喜欢看韩剧吗喜欢啊那个韩国的明星好帅啊啊你最喜欢的明星是谁车银优啊嗯车银优차은우啊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타가 차은우래요. 차은우. 팬상. 차은우는 뭐. 나님现在 고3? 对. 고3? 아, 너는 아직 미성년인가? 没有, 没有. 아, 내년 성인인가? 对. 내년에 성인 된대요. 아직 성인 아니래. 너는 또 어디야? 前面, 우리 到处 乱逛. 乱逛. 不行, 我要拍下来, 好吧? 아, 好, 可以 拍, 可以 拍. 让我记录一下. 아, 这个 拍下来 之后. 第一次遇到那个情况 ，Hello。 哦，这个拍下来之后 ，follow 我的 YouTube。 谢谢，我说我很漂亮啊 ，Thank you 。那你的 YouTube 叫什么？哦 ，YouTube Clark TV。Clark TV。你们两个都 follow 一下 ，Clark TV。哦。Clark TV。那就是我们两个，就是多亏我们两个社牛哎。我们可以什么？我们可以变成啊，你们可以在韩国变得很有名。真假的？啊，真的。是啊。 大家好，记得我们很迷人。叫什么名字？我叫我阿静，阿静吧。阿静，阿静啊，阿静，阿静，阿静。嗯，一米阿静一类。嗯，阿静哦，有六个字。头发拍的。啊？没有。对啊，我们是社牛，我就拍的我头都秃了，家人们。什么叫社牛啊？社牛就是很活泼，我们社交就很厉，就是哦，不害羞。哦，不害羞，社交很厉害。 哦，就是，哎，帮我介绍一下这条街是什么街啊？这条是，嗯，这是什么街？这是，哦，这里就很多旺角夜市吗？也不算吧，算是吧，这边算是开的比较晚的一条街。哦，然后
前面那边呢就是女人街，叫通菜街，就是很多旅客可以去那边逛，有卖很多 A 货。A 货是什么呀？就是啊，就是假货 A 品。嗯，对。哦，这앞에가면짭퉁들되게많이파는데짭퉁중에서도클라스높은애들있잖아 A 급으로많이판대요嗯。哦，哦呀，좋은정보야。哦，那边有好吃的，还有好吃的烤鱼。哦，那边是吃的东西。No， 不是 A 片，是 A 货。啊 ，A 片이라니。好多。去过韩国吗？韩国가봤어요？我很想去。啊，아직안가봤구나。我有空去。啊。机会我一定去。当然当然。一定去，那边帅哥很多嘛。啊，那。한국꼭가고싶대한국에멋진남자들이많다고들었대응메뉴에很多아오케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하유아어안녕안녕안녕안녕여러분希望以后在韩国见好아아咱们在韩国见한국에서봐안녕아오애들이텐션이좋네아역시17살이또17살의풋풋함이있네여기가이제몽콕야시장이고앞으로가면저쪽이이제뉴런지에라고여인가여인거리거기도필수코스가봅시다저앞에가뭐맛있는것도많대뭐이것저것많대요가보자길거리이렇게쓱보면서아근데여기뭐전자제품이런것도많이팔고요뭐이런전자상가이런데도많고근데여기보면여러분들한국에서보기힘든폰들이엄청많아여러분들이런폰신기하지않아요생긴거비보저뭐야처음봐당연히한국거갤럭시있고요아근데삼성폰은이제중국에서시장이너무좁아졌어이건뭐야어나화웨이자회사라고요아나몰랐어전자상가도있고그다음에한국으로따지면이제약간그뭐냐한국으로따지면그뭐냐올리브양같은그런가게들이엄청많아요올리브양같은그런가게들이되게많고근데그안에들어가보잖아한국브랜드진짜많아아요즘또이렇게1인미디어장비들엄청많죠중국도진짜라이브방송엄청해봐봐이런조명들요즘엄청잘나와아이영화관이있네요아까여기보니까아잠깐만犯罪都市범죄도시1이야3아니야마동석이름이마동시구나어이준형나오면범죄도시3맞죠여기이준형나온다고적어놨는데이거범죄도시3맞죠오케이오케이아나중에시간되면와서봐야지나아직안봤어요보고싶으면미치겠어야근데진짜벌써800만이라며장난아니다저기가아까제가말한그뭐냐약간올리브양같은데올리브양같은요런가게가꽤많아요가봅시다계속걸어봅시다느낌이약간대만같다고요아대만이랑또달라요물론여기이제간판들에중국어라든지이런것들이많이적혀있으니까비슷한느낌이있을수있는데저는지금홍콩돌아다니면서대만이랑비슷하다는느낌이1도안들어요진짜하나도없어대만은대만이고홍콩은홍콩이야진짜확실한건홍콩은홍콩만의그바이브가있어이건뭐어느지역이뭐모방할수없는거예요홍콩은진짜딱홍콩이야그냥맨하탄같은느낌이라고요맨하탄가보기는했어요가보기는한겨요즘은유튜브로세계일주가능하잖아요하긴요즘정말유튜브여행채널들만딱봐도정말세계구석구석다볼수있어인정난개인적으로대만보다홍콩이매력적인데대만이랑홍콩비로하면난무조건대만이야야홍콩은아니야진짜이그가격에서아끝나요그냥솔직히대만이랑홍콩비교해가지고대만이떨어지는게아무것도없어근데가격은대만이홍콩의2분의1 3분의1이야거기서그냥홍콩은그냥끝난거야아홍콩은아니에요아그리고홍콩하면저런게많아홍콩에자찬팅이라고들어봤죠자찬팅이라고들어봤죠자찬팅홍콩이면자찬팅이에요그러니까뭐차마시는식당약간그렇게번역하는건데저런자찬팅들이되게많습니다홍콩에는그리고홍콩에는자찬팅이약간문화에저기서사람들이만나가지고밥도먹고커피도마시고저기서다끝내한국은밥먹고카페가고뭐또이동하고이동하고많이이렇게옮기잖아홍콩은자찬팅에서끝나그러니까이제이것도뭐옛날부터내려온그런문화인데그냥자찬팅에서친구들끼리모여가지고앉아서그냥죽치고있는거야수다떨고뭐마시고먹고뭐음식이랑음료다파니까그리고가격이저렴해요은룡잔찬팅
오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먹어야 될 것들. 어묵면, 새우 완탕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족발면, 이것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먹더라고. 난 아직 안 먹어봤는데 모르겠어 이걸. 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소고기 그 내장면, 소고기 잡탕면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소고기면. 그 다음에 이건 소고기 힘줄, 소 힘줄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굴면이네. 아 굴죽이네. 굴죽도 있어. 야 여기 24시간 하는 데인데 잠깐만. 야 이거 소고기야? 이거를 썰어가지고 올려준다는 거 아니야? 와씨 더럽게 맛있겠는데? 아 배고픈데? 샹강자이. 어우야 이거 맛있겠다. 24시간이니까 홍콩이 김밥 천국이라고요? 근데 홍콩은 진짜 면 요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 여러분들 아 크리스 디올. 여러분들 디올백 이거 A급인가? 크리스찬 디올 알죠 다들? 디올백 여기 있네. 이런 거 딱 매면 뭐 내가 진짜를 매는지 짭퉁을 매는지 모를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 한 개 다. 잠깐만. 야 크리스찬까진 맞는데 디올이 아니라 이거 도이로는 뭐야? 야 크리스찬 도이로는 뭐야 이거? 야 이거 뭐 새 브랜드야? 아 크리스찬 도이로? 아 이런 식이구나. 아 씨, 나 무슨 이거 개그 소품인 줄 알았네. 크리스찬 디올 아니죠? 아, 크리스찬 도이로. 이쪽은 뭔가 마켓이 끝난 느낌인데? 다음 골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건 또 뒷골목. 아 여기도 자산팅 있네. 자산팅이 진짜 많아요. 진짜 자산팅도 많고 면집. 야 여기도 뭐. 이거는 수타면인가 보네. 만두면, 완탕면, 힘줄면, 완자면, 잡탕면, 어묵면, 족발면. 아 여기도 다 있네. 여기도 24시인가? 여기는 24시 아닌 것 같은데. 오리지널 수타. 아 요런 빵들도 엄청 맛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뽀로바오예요. 뽀로바오. 파인애플 빵? 안 먹어봤거든요 나. 근데 뽀로바오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거야 홍콩에서. 홍콩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먹거리 빵이에요. 잠깐 비 오니까 뭔가 다 문 닫는 느낌인데. 저기가 이제 야시장 거리인 것 같은데. 저기가 길 건너갑시다. 야시장 거리 저기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비 와서 문 닫는 거야? 비가 좀 세게 오는데 괜찮으려나? 사람들 다 우산 꺼냈는데. 잠깐만 여기가 야시장 같은데 닫은 거야? 뭐야 야시장은 늦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수선한데? 여기가 에이품 판대 아니야 여기가? 어떻게 오빠가 샤넬 한 개 사줘? 아 나 진짜 샤넬백 이런 거 집에 한 10개 쟁겨뒀구만. 오는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딱 한 개씩 선물로 줄까? 이런 데서는 중요한 거는요 뭘 골라내야 되냐, 짭 같지 않은 거를 골라내야 돼. 아 근데 그런 퀄리티는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짭 같지 않은 거 있어 보이는 사람이 차고 다니면 진품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명품이면요 뭘 하고 다녀도 다 명품 같아. 아 솔직히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에 뭐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추성훈이 야 짭 리차드 밀을 찼다고 치자. 추성훈 리차드 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짭으로 리차드 밀을 찼어. 그 4억짜리 시계를 뭐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찼어. 누가 그걸 짭으로 보겠어. 사람이 명품이어야 돼. 사람이 명품이 아니잖아. 아무리 명품 입어봤자 싼티밖에 안 나. 분명히 진품인데 짭 같다니까. 노람쌤 여기 아파트요? 여기 아파트는 오래된 곳이지. 여기는 오래됐죠.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동네입니다. 왕자오 몽콕이라는 곳인데 오래된 동네예요 여기. 저쪽이 이제 대로변인데 대로변으로는 좀 이렇게 새 건물로 좀 이렇게 도배를 해놨지만 이쪽 안쪽에는 다 옛날 건물들. 이거 한 몇십 년 된 것들일걸 다. 저런 집이 몇십억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센트럴 산 쪽에 가면 몇백억 단위. 그 빅토리아 피크 쪽 그 위쪽 산 옆에 산 위에 있는 별장들 몇백억 그냥 가요. 여기 있는 이 오래된 이 낡은 아파트들 이것도 한 채 몇십억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두 배는 될걸? 그만큼 수요가 많고 고소득자들이 많고 땅이 없어. 지금 여기 아파트가 대충 강남 아파트 값일 건데 그 정도 되지. 3,40억일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여기도 그냥 물론 방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3,40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냥 대충 이렇게 부동산을 보니까 방 한 칸당 10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방 한 칸당 10억, 비싼 데는 20억. 그 돈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 산다 진짜.
야, 그 돈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 34평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야 그냥 한국에서 산다. 어? 집세로만 보면 서울은 상하이보다 싸다고 나와있다고요? 아, 쌀 수 있죠. 상하이 요즘 뭐 클라스가 또 서울이 상하이보다 쌀 수 있어요. 충분히.